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눌까요? 아, 제가 그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네. 그 백면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네, 이 아파트의 투자 가치랑 매수 여부를 좀 여쭤보려고.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럼 거주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주도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이제 지금 신혼부부다 보니까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서 네.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주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가격이 더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가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은평구 응암동의 백년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한번 투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매수 계획을 잡고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실거주 하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네, 시세는 지금 KB 시세로 제가 보는 집이 25평이라서 네네. 한 8억 8천 정도인데, 지금 금매가 8억 2천 정도에 나온 게 있어서, 네. 네, 고민하고 있어요. 네. 제 생각은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쪽 주변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좀꽤쭉 들어섰어요. 알고 계시죠? 뭐 SK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쭉 들어섰는데 이 지역들이 원래는 이제 은평구 응암동이라 그래서 좀 노후되고 낙후된 그런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아파트들, 새로운 개발에 의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들이 개발 계획에 의해서 들어서는데 이런 것들이 뭐한 개나 두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조금 뭐 크게 메리트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녹번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이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길게. 이렇게 길게 형성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규모로도 대충 따져보면 뭐 소규모의 뉴타운 정도 형태까지 이룰 정도로 많은 그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에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이를 대규모로 소규모 뉴타운이 이루어질 만큼 그 정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뭉치면 뭉칠수록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뭉치면 뭉칠수록 힘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여러 다른 아파트들하고 하나의 큰 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분명히 좋겠죠. 더군다나 지금 앞쪽에 있는 이게 세전역에 교통의제들도 같이 끼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서부 경전철이라고 네. 듣기는 했어요. 네. 경전철들이 지금 들어서죠. 예. 그래서 이거 뭐 고양선도 들어서고 이쪽에 서부선도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갑자기 앞에 역 앞, 바로 단지 앞쪽으로 조금 물론 거리가 약간 있긴 합니다만은 단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쪽에 역들이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역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통 편의성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응암동이 주소지로는 저 은평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 쪽에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 밑에 지금 가재울 단지부터 시작해서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수색 증산 뉴타운까지 해갖고 이것들이 전부 다이 위치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고리처럼요. 그래서 가격 상승률을 같이 가져갈 겁니다. 물론 이쪽 가격 상승률이 좀더 높을 거예요. 그렇지만 얘도 따라가는 거예요. 얘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보다도 앞으로 향후 더욱더 올라갈 가치들이 좀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통의제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뉴타운처럼 이루어진 이런 고리들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신규적으로 생기고 있는 선호도가 높은 지역 쪽까지 같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가격 요인들을 전부 다 같이 받아가면서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앞으로도 충분히 또 가격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찬성드립니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매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